열심히 화장 지우는 중.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품만 제공받아 제작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양한 입으로 가득 찬 미 다리미입니다. 오늘은 치노시오야 내추럴 포어 클렌징 오일 사용해 볼게요. 저는 항상 워터프루프 제품과 립 틴트를 사용하는데요. 그래서 클렌징 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이 클렌징 오일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지워져요. 왜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극찬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. 화장하고 5시간이 지난 후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봤어요. 치노시오야 클렌징 오일 제형은 물처럼 흐를 정도입니다. 그래서 바로 얼굴에 마사지 하듯이 롤링해주시면 됩니다. 너무 창피해서 일부만 보여드리니 이해해주세요. 그 다음 물을 살짝 묻혀서 다시 마사지 해줍니다. 그래야 유화 현상이 일어나 깨끗하게 지워집니다. 투명했던 오일이 하얗게 변하는데요. 정말 신기해요. 충분히 마사지하고 헹구어줍니다. 저는 클렌징 폼까지는 안 했는데 하실 분들은 해주셔도 돼요. 사실 이 치노시오야 클렌징 오일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. 그리고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도 녹여주거든요.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. 코에 블랙헤드가 많아서. 그래서 매일 세수할 때도 사용한답니다. 얼굴이 막 땡기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워서 좋아요. 시간이 지나면 오일의 미끌거림도 사라진답니다. 그럼 얼마나 잘 닦였는지 한번 비교해볼까요? 클렌징이 잘 됐다는 게 느껴지시죠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